이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제 일어나기만 하면은 인라인 스케이트 입문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아니 지금 마음은 벌써 이렇게 일어나 있는데 지금 몸이 제대로 안 따라주네요. 예. 처음에 좀 일어나기 많이 힘들 텐데 예. 그냥 무작정 이렇게 땅을 짚고 일어나면은 예. 다시 엉덩방을 찌면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중심을 잡기 힘드니까 초보자는. 아,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쪽으로 중심을 싣고 땅을 짚고 그리고 네. 무릎으로 천천히 한 발씩 일어나시면 돼요. 예. 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무릎을 짚고 네. 손으로 땅을 짚고 네. 자, 한 발씩 스스로 일어나 보세요. 뭐 왼발 오르막 구분은 없어요? 네, 그런 건 없고요. 가장 편한 발로 일어나시면 돼요. 손을 떼야 되나요? 손은 땅을 짚고 중심을 앞에다 싣고 그렇죠. 그렇게 어떡해? 한 발. 언니가 너무 왕초보시기 때문에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네. 오 간다. 어떡해? 완전 왕초보. 몸은 가만히 서 있는데 앞으로 가. 안 되겠어요. 언니는 일단 처음에 이제 예. 동작을 배우기 전에 좀 넘어지는 방법부터 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네. 중심이 언니가 뒤에 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꾸 중심을 예. 앞으로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넘어져도 보호장구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넘어지면은 부상이 덜하기 때문에 예. 자꾸 중심을 앞쪽에다 놓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 자세가 힘드시다면은 무릎에 손을 얹고 예 그럼 이제 조금 편안해지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 손을 얹는 자세가 있는 겁니다. 예 훨씬 더 이렇게 손을 얹으니까요 안정적이 됐어요. 네 이어지는 일단 최대한 보호장구를 이용하셔야 돼요. 최대한 보호장구 있는 쪽으로 넘어지셔야 되는데 중심을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앞쪽에다 놓으면은 네. 앞쪽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넘어지시면서 제가 조금 넘어지시면서 항상 얼굴을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가운데다 있으면은 턱을 박을 위험이 커요. 턱이나 코를.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부상이 있기 때문에 네. 넘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고개를 이렇게 항상 돌리셔야 돼요. 무릎 보호대를 믿고 넘어지고. 예, 넘어진 동시에 얼굴을 돌리셔야 돼요. 근데 예. 제가 지금 자세가요. 엉덩이가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네, 정확한 자세예요. 이렇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우면서 넘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과정. 따라서 넘어질 때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뒤로 넘어지면 엉덩방아를 찧어서 엉덩이뼈에 금이 갈 수도 있고 머리를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앞으로 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자세를 최대한 낮춰 넘어질 준비를 합니다. 무릎과 팔꿈치를 그대로 지면에 대고 슬라이딩하듯 넘어집니다. 이때 고개는 들어서 옆으로 돌리고 손가락은 쫙 펴야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예. 처음에는 이렇게 팔자로 좀 쓰셔야 돼요.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네. 자, 제가 손을 놔보셔도 될까요? 섰다. 네. 섰다. 네. 방심하시면 안 돼요. 야, 이런 기분이었군요. 야. 이 서 있는 자세도 몇 가지로 나뉜다면서요? 네, 지금 네. 저같이 이제 조금 스케이트를 많이 타고 노련한 그런 정도의 실력이 되면은 네. 그냥 이렇게 자유자재로 11자도 쓸 수 있고 이렇게 V자 그리고 T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뒤로 간다 하시면은 그때는 이제 V자 V자 자세가 제일 안전하죠. 예. 아 그렇군요. 자 V자 해보겠습니다. 짝 됐나요? 네. 자 V자 성공했습니다. 네. V자 자세는 가장 안정적인 서기 자세로 피트니스 스케이팅의 기본 자세이기도 합니다. 출발을 시작할 때나 멈춰 있을 때 취하는 자세이며 스케이트가 한쪽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발바닥 가운데에 힘을 주고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 바퀴와 네 번째 바퀴 중간에 힘을 주어야 스케이트가 앞뒤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11자 자세에서 양발 사이의 간격은 주먹 한두 개가 들어갈 정도가 적당하며 발을 벌려 무릎이 닿지 않게 해야 발이 안쪽으로 쓰러지지 않고 중심과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의 경우 발이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꼭 바퀴를 똑바로 세워 서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A자 자세는 뒤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자세인데 V자 자세와 반대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자세는 내리막길이나 급하게 속도를 줄여야 할 때의 정지 자세로도 사용합니다. 뒷자 자세는 앞발을 세로로, 뒷발은 가로 모양으로 수직이 되도록 세워주는 자세이며, 뒷자 멈추기 동작을 할 때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세에서 그냥 앞으로 중심을 싣고 무릎을 잡아주세요. 아, 무릎을 이용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중심을. 그럼 중심이 앞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럼 넘어질 때도 자연스럽게 앞으로 가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가 익숙해지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그 처음부터 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벅차요. 초보자분들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을 띄는 동작을 하나하나씩 배워가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언니 스케이트가 이렇게 많이 쓰러져 있어요, 안쪽으로. 아, 그렇죠. 이렇게 안쪽으로. 안쪽으로 쓰러지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자세거든요. 아. 안쪽으로 쓰러져 있으면은 마지막에 푸쉬를 한다고 하더라도 쓰러진 상태에서 푸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상 못 가게 돼요. 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스케이트를 좀 세워주시는 게 되게 적합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이제 한 발 한 발 나가는 동작을 배우실 거예요. 네. 지금 T자 브레이크로 서고 계신데 지금 앞쪽에 있는 왼발, 앞쪽에 나가 있는 발부터 무릎을 잡고, 아까 가르쳐준 대로 무릎을 잡고 한 발 한 발 뛰기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자세가 힘들면은 이렇게 좀 붙이면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이런 식으로 계속 앞바퀴 뒷바퀴 앞바퀴 뒷바퀴 또 내지는 뒷바퀴 앞바퀴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고요. 앞과 끝 바퀴가 바닥에 일정하게 내려가셔야 돼요. 하나 둘 그렇죠. 자 한 발 무릎 잡고 자세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쉬운 자세인데, 자연스럽게 무릎을 굽히는 연습과 함께 상체를 수평으로 숙이는 연습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상체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손은 너무 힘을 줘서는 안 되고 무릎에 살짝 대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걷기는 양손으로 무릎을 잡고 한쪽 발을 높이 들어 지면을 딛고 있는 발 가운데 뒤꿈치가 오도록 하고, 이때 무릎을 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옆으로 걷기는 몸의 중심을 땅을 딛고 있는 왼발에 주고 오른발을 옆으로 벌려 내려놓습니다. 이때도 내려놓는 발이 지면에 발 전체가 한꺼번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옆으로 걷기에 발을 들어 옮기는 방식은 앞으로 걷기와 동일하지만, 몸의 중심을 이동하는 법, 발 전체를 들어주는 법, 밀어낸 발을 원위치에 붙이는 법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